내가 얼마 전에 라디오 DJ를 하게 됐거든? 신지랑 들어갔잖아. 신지랑. 첫 라디오 생방하는 날 재석이가 전화 연결을 해줬어. 아주 감사하게. 근데 청취자들하고 나하고 막 얘기하면 생방 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. 절대 청취자들한테 삐지지 말라고. 근데 지금 진행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거든? 오래됐네. 근데 청취자가 드디어 날 삐지게 했어. 아, 왜 삐지게 했는지. 아, 진짜? 그 삐지게 한 한마디가 너희들이 맞춰야 될 거야. 왜 삐쳤을까? 신지보다 더 속이 좁은 것 같아요. 그냥 신지 씨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옆에서 방해해요? 아니 아니 그냥 너 진심이지? 아니야? 몇 번 들었는데 알았어요. 아니 잠깐만 UFO 보인 것 같은데 방금? 그지? 별이 막 보였다 사라졌다 그럴 때 찍으란 말이야. 알았어. 청취한테 어떻게 삐지지? 살짝 힌트 줘 이제? 나한테 뭐 닮았다고 했어. 이면수? 어? 이면수. 이면수가 원래 껍데기가 맛있는 생선. 이면수 생선 아니야? 그렇지. 어떻게 생겼는데? 이렇게. 달라. 망어는 들어봤어도 이면수는 아니야. 아, 미더덕 닮았어요. 미더덕. 미더덕. 정답. 물메기.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물메기. 물텀벙. 물텀벙. 정답. 물텀벙. 물텀벙이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. 물텀벙이 무식하게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맞아. 그런 못생긴 아구나 물멩이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야 진짜 이건 너무 못생겼다고 다 집어 던졌거든. 그래서 그러다 텀벙이랑 물텀벙이 된 거.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던진다. 그게 어디 지역마다 부른 이름이 달라가지고 우리 볼 수 있어 사진. 아구찜 집이나 뭐 물텀벙. 메기 아기. 메기 아기. 아기는 그래도 전라도의 아기네. 물텀벙이라고 불러. 시에는 몰랐지. 아구는 먹어본 적 있어? 아기찜. 아기찜. 먹어본 적 있어. 아기 적 있어. 프랑스어로 뭐야? 아기? 프랑스어로. 아기? 아 왜냐면 내가 나도 프랑스 옛날에 거기 가서 공부한 적 있거든. 꼬르동블루 알아? 유노? 꼬르동블루 알지? 어디야? 왜 갔어? 꼬르동블루 요리 배우러. 옛날에. 근데 그 꼬르동블루에서 거기서 광어로 요리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죠. 20살 때? 여기도 광어를 먹는구나. 형이 20살 때 프랑스를 왜 갔어? 형 포장마차 하고 있었잖아. 야 포장마차 하는 사람 프랑스 가면 안 되잖아. 형이 프랑스 갈 프랑스 갈 시간이 없었잖아. 야 전국에 200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 말은 그건 아니고 형 3명이 아니 포장마차 진짜 갔다니까. 요리 배우는 아니잖아. 요리 배우는 갔다고. 요리 배우 왔는데. 야 나 포장마차 하고 그러는 아니, 왜 왔냐고. 잠깐만, 광어 요리도 한번. 야, 나 며칠 갔어. 야, 다 했다고 거기서. 며칠 갔어. 며칠. 일주일 갔다. 광어가 프랑스로 뭐야? 놀러 간 거야. 멋지게로 갔다 온데.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에 간 거야. 촬영하러 갔다 온데. 해외 전문 리포터 시절 때 호기심 천국 때문에 갔다고. 호기심 천국. 야, 꼬르동블루에서 일주일간 공부했어. 배우고, 요리 배우고.